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애교살 그리기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애교살 관련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애교살에 그리는 저의 베스트 5?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애교살 글리터 베스트 5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게요. 먼저 첫 번째, 뿌스쿨뿌스쿨 아트클래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교살 스틱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베스트 원인 제품?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고 싶을 때, 그리고 애교살을 좀 앞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틱이에요. 요게 좀 화이트 펄이 아니고 베이지 빛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이트 펄은 좀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화이트 펄 사용했을 때 너무 여기만 보여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이트 펄보다는 베이지빛, 약간 살구빛, 피치빛 이런 걸좀 많이 사용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색깔이어서 좀잘 쓰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거든요. 약간 베이지빛으로 너무 화이트 톤도 아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요거를 그냥 눈밑에다가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이렇게 바른 상태인데, 요거는 살짝 애교살에다가 글리터를 바르거나 반짝반짝한 효과를 줬다기보다도 뭔가 여기 있는 내 살을 살이 살짝 차오른 듯한 느낌? 이렇게? 그래서 막 반짝반짝한 그런 글리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내 살을 도드라져 보이게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진 찍을 때 애교살이 진짜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존재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아직 사용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는데 몇번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좀 물러져가지고 부드럽게 되게 잘 발려요. 그래서 처음에만 딱딱한 거고 쓰면 쓸수록 저는 나중에는 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만 발라볼 거예요. 왜냐면 반반씩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쪽에만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샀을 때 한동안 빠져가지고 이거를 진짜 진하게 그리고 다녔거든요. 지금보다 진하게? 완전 거의 내 애교살 봐라 막 이런 느낌으로 진짜 진하게 그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친구가 어느 날 근데 너 오늘따라 눈이 되게 부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나눈 부을 일이 없는데 어디 잘 잤고 뭐 울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왜 부었지? 생각해보니까 요거를 너무 진하게 바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부어 보였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좀 그런가? 제가 했을 때는 그냥 예뻐 보였는데 잘 몰랐다가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진하게 바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바르실 때는 되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진하게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화장하면은 가까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멀리서 봤을 때 엄청 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교살도 너무 가까이서 그리지 마시고 살짝 좀 멀리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진짜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지우고 스틱 타입부터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죠? 아이미미 슈가 블링.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살짝 비슷한데, 요거는 아까 투쿨보다 살짝 더 은빛이 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반짝임이 좀더 있고,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 약간 핑크빛도 돌고, 베이지빛도 돌고, 이렇게. 이것도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애교살 제품을 방황하던 그 시절에, 사용했던 그런 제품인데 가성비 되게 좋고 데일리로도 되게 괜찮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튀지도 않고 딱 적당히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 저는 애교살 제품 고를 때 반짝반짝하고 글리터 있고 이런 거보다는 되게 쉬머하고 내 살이 그냥 좀 살짝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약간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비 브라운의 골든 핑크.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진짜 예쁘죠? 바비브라운 골든핑크. 애교살 관련 영상 찾아보면
진짜 이거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맥 매장에 갔을 때 거기 매장에서 이거를 여기 눈 밑에 발라주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진짜 옛날에 샀거든요. 거의 20대 초반? 그땐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샀던 포기할 수가 없었어. 조금 더 진한 핑크 색깔. 아까 아이미미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좀 있는? 이게 바르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청순해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더 핑크기가 많이 들어간 색깔이고 솔직히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평소에 아이 메이크업을 나는 핑크색으로 많이 한다? 붉은색으로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예쁠 것 같은?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핑크빛이 섞여 있어서 좀 생기를 준다고 해야 되나? 마도리카 마도리카 제품? 요거는 살짝 쉬머한 타입인데 요거는 살짝 피치빛이 도는 그런 섀도우예요. 초창기에 정말 많이 썼던 거고 근데 살짝 옐로우기가 도네? 이것도 진짜 예뻐요. 원래 애교살 그린 제품을 프레스트 타입 이런 파우더 압축된 거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브러쉬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잘안 쓰는데 유일하게 쓸 정도로 예뻐가지고 이렇게 피치빛이지만 조금 더 뭔가 따뜻한 색깔이어서 웜톤이 사용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3CE의 더블 노트. 짠! 제가 가끔은 정말 화려하고 블링블링하고 눈 밑이 그렁그렁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는 아이예요. 엄청 반짝반짝하고 이게 보면 옐로우, 그린, 레드, 블루, 화이트 다 섞인 느낌이어서 되게 오묘한 느낌? 그리고 안에 이렇게 펄땡이가 많은 거는 그냥 그리기보다 그냥 콕콕 찍듯이 발라주는 게 훨씬 예뻐요. 여기 알갱이 펄이 들어있잖아요? 콕콕 얹는다고 생각하고 발라주면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존재감을 좀더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듯이. 제가 유일하게 화려한 거 하고 싶을 때 바르는 게 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적당하면서도 반짝반짝한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하죠? 그 제가 예전에 밤에 이거를 바르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편의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 앞에서 어둡잖아요, 밤에는. 근데 이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연히 그냥 발랐는데 인생템이 된? 그리고 이게 멀리서 보면 약간 운거 같은 효과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마다 반짝반짝거려서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애교살 글리터 베스트 5를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하나만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